이번에는 기획 취재인데요. 이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례용품 참 많이 사실 텐데 그중에서도 제수용품 빠질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배와 사과인데요. 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주부님들 슬슬 바빠지시는데요. 추석 장 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바로 과일입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다들 어떻게 고르시나요? 크고 제일 좋은 걸로. 사과니 배니 아주 그냥 예뻐야지. 하나하나 참 신중히 고르시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네. 차례상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은 바로 보름달에 꼭 닮은 배. 명절 특수를 맞아 시장에 나온 수많은 배들, 전통시장부터 인터넷 시장까지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성장 촉진제를 쓰지 않는다. 이 광고가 눈에 띄는데요. 배 성장 촉진제가 들어간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배 수확이 한창인 농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수확을 만약에 지금 선물용을 따려면 그 약품을 처리하지 않으면 딸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다 처리한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처리한대요. 무슨 약품 처리를 한다는 걸까요? 지베린 처리라고 하는데 크기가 빨리 좀 자라게 하는 그 성분이 있어서 그렇지 맛이 뭐 떨어진다거나 또 우리 몸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 안 칠하는 분들이 없죠. 다 칠한다고 봐야겠죠. 대부분의 과수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성장 촉진제가 어떤 것인지 판매처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과일에 바르는 성장 촉진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데요. 과일을 좀 더 빨리 수확하기 위해 발라준다고 합니다. 촉진제는 배가 이만큼 달릴 때 젖과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촉진제를 발라놓으면 다른 배보다 그게 아주 무럭무럭 커요. 자, 그렇다면 인체에 해롭진 않을까요? 생물자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요. 뭐 우리가 식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인체에 해는 없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배들은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것일까요? 신고 같은 경우는 아래 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 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GA 처리를 약간씩 다 들어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배 80%를 차지한다는 신고배. 원래 10월 초가 제철이지만 빨리 수확하기 위해 촉진제를 쓸 수밖에 없다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으나 당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산 3개의 배를 당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신고배의 평균 당도는 11.4%. 촉진제를 맞은 3개의 배 모두 당도가 1브릭스 이상 낮았습니다. 원래 제습기에 익는 것보다 더 빨리 수확을 하다 보니까 과일의 당도가 좀 떨어지는, 제습기에 있는 과일보다 당도가 좀 떨어지고 맛이 좀 덜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장 촉진제를 쓰면서까지 수확 시기를 앞당길까요? 추석이 뭐 온 나라가 다 제사를 지내니까 과일을 이렇게 소비가 많거든요. 먹는 그렇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추석 때 가능한 한 출하를 하려고 돼요. 이거를 안 칠하면 추석에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 자, 그렇다면 새빨간 빛깔만 봐도 입안에 침이 절로 고이는 사과. 사과는 어떨까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오해란 주부. 사과 한 박스를 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과가 절반 가까이 상해버렸습니다. 살 때는 색깔도 예뻐 보이고 단맛이 날 거라고 그래서 샀는데 정말 이렇게 썰어보면 푸석푸석하고 단맛도 별로 없고. 왜 그런 걸까요? 왜 며칠 사이에 사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지 사과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착색제라고 하는데 색이 안 나는 건 빨리 익힐 때는 빨리 숙성이 된 거라서. 착색제는 사과가 질산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 성숙 단계로 접어들게 해 붉은색으로 착색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과를 해서 조금만 있다가 보내면 빨리 퍼석퍼석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과를 먹었을 때는 아삭아삭한 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착색 촉진제를 뿌리는 사과들은 아삭아삭한 정도가 빨리 없어집니다. 빨리 성숙한 만큼 노화도 빠른 겁니다. 인체에 무해한 건 아니고요. 다 대부분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숙기가 안 된 과일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맛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죠, 단맛을. 그렇다면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뿌린 과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베렐린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꼭지 부분에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지 부분이 약간 볼록해지거나 이렇게 볼록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베렐린이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조생종 배나 홍로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제철이라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튕겨보았을 때 약간 탱탱한 느낌, 벙쾌하고 좀 맑은 소리가 나고요. 여기에 착색이 골고루 되거나 무게가 있는 과일이 좋다고 합니다. 큰 것보다는 시기에 맞춰 충분한 강도를 품고 수확한 과일이 훨씬 더 맛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 출하 시기를 맞추기 위해 농가에서는 당연히 또 성장 촉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 이해는 갑니다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 이 성장 촉진제 같은 약품 처리가 됐다라는 게 약간 깨림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네. 또 시중에는 암암리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촉진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겉보기에 신선한 과일이 반드시 맛이 좋은 건 아니니 오늘 영상 보신 거 참고하셔서 맛 좋은 과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운 9월이 사실 추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맛있는 과일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배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배를 오를 때는요. 꼭지가 끈적끈적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요. 또 배가 좀 단단한 게 좋습니다. 예. 사과 같은 경우는요. 너무 진한 색깔은 피하시고요. 꼭지가 달려있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